자, 내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지우 엄마가 베트남에, 아니, 어디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게 20살 정도 되면 성인이라고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결정하는 거야?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단 말이야. 야, 난 대한민국 최견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시집 가야 되겠다. 결정을 왔단 말이야. 결정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우, 잘했대.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결정을 잘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할 잘 결정. 100가지도 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랄교회도 나올 수 있고 김남성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김남성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으면 이 성경 예언이 다내 미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받으면 그 하나 성경 예언과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게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한대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멘.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야. 구원받고 나서는 완전히 진짜 말씀, 참 말씀, 영원하고 완벽한 말씀, 진리를 이루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계속 구원의 핵심만 강조하다 끝나고 만단 말이야, 사람들이. 구원의 핵심을 강조한다고 전한다고 얘기해라. 자기가 진리에 이르러야지, 아, 이거구나 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정확해, 성경은요. 한 번도 내가 이걸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믿으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는 거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가지를 내 앞에 뒀느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죠? 계명, 십계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때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십계명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1500년 전에는 그게 생명의 법이 맞는 거야. 근데 1500년이 지나고서는 어때요? 진짜 생명을 얻고 생명이 갈수 있는 게 열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은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 받은 은혜의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얻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 보면 가장 완벽하게 알수 있는가 하면 창조 때 보면 알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싹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다 줬다니까. 공기와 산과 바다 모든 걸다 줬다니까요. 생물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 영,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인간에게 줘놓고 그걸 어때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단 말이오. 선악과 안 따먹으면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그걸 누리고 사는데 선악을 따먹으니까 싹 잊어버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근데 어때요?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약속은 그걸 때 완벽하게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 하면은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선택하는 거야. 알아. 아까 20절이면 하나님은 생명이시여 그러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장수신이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택하는지 죄인으로서는 그나마 생명적인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년이 지나가지고 누가 이 땅에 오신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누가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예수님에게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고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듣는 자인데요 살아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26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죠?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께도 생명을 있게 하셨고.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때요 누구의 아들 예수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이 거기 넣어놨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인자가 도둑이 온 도둑이 말고 예수님의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3절부터 57절까지 그렇죠. 예수께서 이리 진실로 얘기해도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자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 하나님의 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희 안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생명적인 삶도, 생명적인 풍삼도, 생명적인 역사는 약속의 말씀도 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없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이게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때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맨날 구원, 계속 고백은 구원이 여러분 보장이야. 한번 믿으면 진리에 이르는 신앙이 될 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고, 진리로 풍성히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렸습니까? 내가 대표적인 십자가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려고. 아멘.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생명을 버린 증거가 어때요? 십자가란 말이요. 생명을 버린 게 피가 흘린 거란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해서요. 아멘. 십자가야. 피. 죽음. 그리고 무덤에 가고 영혼은 음부에 가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죽어가지고 3일을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갔죠? 하늘나라 온전한 완전한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요. 염소와 송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따고 끝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영원한 영원했다고. 12절 말씀이죠.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었고 내가 온 것은 내가 부활해서 다시 온 것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면 생명을 택했으니까 생명과 관련된 그 안에는 모든 약속된 모든 것들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진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지식이 틀린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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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을 꼭 잘하기만 하면 돼. 양식을 먹고. 아멘. 잘하기만 하면 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쭉 뭐 7절까지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어렸을 동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유업을 이을 자지만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성량하시고 아들을 마음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7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어났다고 보장받는 건 어때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밖에 보장받은 게 없어. 육체를 가지다 사는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영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어때요? 우리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으로 돼야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택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듭나 뭐 영만 거듭난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냐마다 하나님께 낫다 그랬고 태어난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주께서 그러하신 거 우리가 그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은 거듭난 영은. 아멘. 아멘. 4장도 마찬가지요.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우리 영은 혼은 아니고 몸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똑같은 영으로 우리는 우리 몸 아래 다시 오신 생명을 가졌다는 거야. 아멘. 예수 믿어야지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해 보면 이게 맞는 거야.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한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생명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부모님으로 받은 생명밖에 없으니까, 육체생명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지우하고
에리, 에리죠? 에리죠? 에리. 지우하고 에리야? 그러면 에리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 에리인데, 쟤들이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만 하죠? 우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숨 쉬는 것하고, 싸는 것하고,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그다음에 움직이지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20살 정도 돼야지 성인이 돼서 그만큼 자라야지 뭔가 결정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거듭난 양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얻었을 때, 얻었을 때, 생명을 얻었을 때, 생명 얻었을 때 뭐가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주어진 거야. 아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아질 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생명 얻는 믿음이 먼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 얻는 게 먼저야. 아멘.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줬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믿음 주셨다. 이 믿음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구나. 베드로 후서 1장 3절은 베드로 1장 1절에 보면요, 동의라고 보배로 나눠줬다고 그래서 똑같은 명령이 시작이나 보물이라는 거, 보배. 기보다 더 보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소홀히 하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거나 여러분 인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눠준 믿음이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믿음의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에 나눠준 거야. 이건 달라 할 필요가 없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듭난 영이.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생명을 받아가 태어난 순간죠. 그 안에 보면 어때요? 말할 수도 있고 키 크는 것도 있고 머리카락도 곱슬머리가 다 들었다니까. 다 있어. 근데 어렸을 때는 몰라. 자라고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야. 눈이 찢어진 것과 눈이 작은 것까지 눈썹, 쌍꺼풀까지 다 들었다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머리까지 들고 못된 것까지 다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가 못되면 아이고 부부가 그러죠? 잘할 잘 좋은 건 누구 닮았다고, 나 닮았다고, 못된 건 다 저쪽 닮았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모자라면 지 죽었나 지 할미 닮았다고 그러잖아. 그죠? 닮은 게 맞지. 우리는 그거 가장 중요한 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분량 나눠줘서 인정하는 거야. 아멘? 아멘. 믿음을 나눠줬다, 안 나눴다?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저희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었는데 저희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어때요? 그 말하는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은 믿음을 합, 말씀을 믿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왜 내한테 유익이 없냐? 다 말씀처럼 믿으면 똑같이 말씀대로 되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 같은 믿음의 분량을 똑같이 나눠줬다 안 나눠줬다? 나눠줬다. 아멘. 그 다음에 나눠줬으면 거듭난 구원받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때요? 나눠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나눠줬다 그래서 그게 아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봅니다. 믿음. 믿음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될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 편에서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지만 내 편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잖아. 아멘. 그럼 활용하면 그 믿음은요? 새로 만들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편에서는. 그리고 창조적인 믿음. 새로 창조적인 믿음. 이걸 보고 씨앗.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씨앗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씨앗의 믿음이라고 그래. 씨앗의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어서 잘 가꾸면 30배, 100배로 커진단 말이야. 아멘? 아멘. 커진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부터는 진짜 내가 해야지 내 인생을 어때요? 결정할 수 있는 그 미래를 내가 네 결정한 대로 내가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미래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은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어디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되면 그 생명이 어디요? 빛의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면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야. 누구한테 보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때가 돼 가지고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야. 그 마리아를 만나 가지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뭔 은혜를 받은 게 없는데.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들어. 지극히 크신 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낳을 것이다. 아니, 아들을 낳으려면 뭐 해야 되죠?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해도 못하고 결혼해 잠을 자잖아요. 약혼만 했는데 요셉하고. 그러니까 아유 안 된다고. 내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데 안 된다. 아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뭐라고요? 너한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씨앗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말씀을 듣던 믿어지니까 어때요? 지금 말하면 아멘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그 순간부터 생명이 잉태됐으니까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열 달 되니까 해산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인류에게 새로운 빛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생명이 땅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창조적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야. 아멘. 구약 성경은 창조적인 씨앗은 아닌 거예요. 순정은 복받는 말씀이에요. 아멘. 창조적인 말씀. 창조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 뭐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씨앗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무조건 창조가, 그 말씀 같던 창조가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내 말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씨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싹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밭을 마음이라고 비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앗의 비유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의 비유가 쭉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그렇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아멘. 자,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고백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앗은 여러분 속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가 꽃이 피고 거두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법칙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때 이렇게 하신 거야. 똑같은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가지고 자라서 나중에 결실하면 큰 수확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이고 내가 너희 안이고 내 말이 너희가 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나눠주신 믿음만 없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거기 때문에 이 씨앗이 36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인생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뿌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이 꽃이 피게 하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들이 결실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거두는 건 여러분 몫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다른 사람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진리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씨앗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지배하는 믿음. 이걸 왕노릇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씨앗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 이 사람 믿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요. 여러분이 어디든 그 필요하면 그 말씀을 필요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어때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가 왕 쓴 즉
덕분에 의해서 넘치게 받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의 믿음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왕노릇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간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면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바라의 뜸 같이.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바란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어때요?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말한다는 거. 아멘.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집에서 고백해가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몫이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귀신 보고 말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묶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산 보고 말하라고 말했잖아요. 아멘. 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있으면 어때요? 말한다.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믿으면 말하는 겁니다. 아멘.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 인성을 풀어내서 이 세상에 들춰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은 12장 11절 뭐 10절 11절이 쭉 있죠. 보면은 또 여러 형제들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로 저를 마귀를 저 문제를 이겼으니. 아멘. 우리 말로 이긴다는 거야. 창조적인 믿음으로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죠. 말로 이기는 거죠.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씨앗의 믿음이 지배하는 믿음만 돼서 말하기만 하면 아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주지 않아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익힌다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기만 하면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다 갔네. 자,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충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하겠어요. 자, 내가 결정한다 그죠? 결정한다. 자,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생명. 자, 우리 영은 더 선택할 필요 없잖아. 생이 생했으니까. 물론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자,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거나 육신의 죄를 지면 여러분 마음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없다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 아멘. 그래, 죄의식을 안 느끼잖아.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자,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 가난하다 그러면 부자의 생명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나오죠.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피를 완벽하게 영원하게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입만 열면 마음의 정세운 하나님이 가는데 마음에 있는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라고. 아멘. 물리쳐야지 평안을 얻고 자유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잖아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한 번도 얘기해 준 새로운 길 예수님이 아주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해 놔 길을 놨다잖아요. 그 새롭고 산 길이요. 우리가 휘장 십자가의 휘장이 정선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선택해야 불의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여하라면 그 안에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케 된다. 제일 처음에도 입에서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누가 듣죠? 내가 듣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네. 생명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한 내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한 모든 은혜의 경륜을 다 너에게 전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바울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절, 4절이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바울서신을 통해 기록한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입에 떠나지 않고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소리내서 말하면 말은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말아 그냥 평생 동안 한계를 못 깨달아. 영원한 속죄가 뭔지. 구원은 받는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리스도께 자라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옛날에 뭐 기도했더니 그 얘기만 쫙 향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귀한 일이지만 그거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있고 해. 말씀이 너 안에 살아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럼 피차에 가르치면 권면하고 시아참매 신랑한 노래 마음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 또 무엇인지 말이나 다 주위에서 그를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느냐. 가득 차면 입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예배를 못 드리러 왔는데 우리 요양원에 코로나가 또 어떻게 직원이 한 분 어디가 와가지고 걸려서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도 계속 번져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아프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딱 오면 말씀이 딱 있으면 탁 나오는데 없으면 큰일 났다 그러죠. 하나님이 또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냐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걸 줄 수 없는 분이라 그랬잖아. 선하니까.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야. 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런 말을 왜 할까?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아, 야,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서 많이 성장됐구나. 하여튼 무조건 안 좋은 일 있으면 하여튼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야. 한 번 하고 아니야 취소하면 돼. 근데 저 계속하면 말대로 된단 말이야. 아멘? 진짜라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만 안 하면 돼. 그러면 딱 끊어지는 거야. 아이 왜 이래지? 하고는, 아니요! 말씀에 그런데 내가 진리를 진리를 말해야지. 진리를 믿어야지. 아멘? 아멘. 그러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러니 내가 잘해서 나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 병이 나니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의 역사는 사망이 없고 뭐요? 풍성밖에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입으로 다시 어때요? 입에 떠나지 않게 어때요?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 말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산으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말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자, 말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산 같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어때요? 진리는 그렇단 말이요. 진리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인가?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이거 큰 상한 능인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맞아요? 12장. 12장 20.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자. 12장, 10장인가,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으로 이것이 큰 상을 얻느라. 너희 인내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서 10장인가 보다. 10장 보세요. 38절은 오직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장이죠? 네, 10장. 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다 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오늘 장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도 20살까지는 자기가 부모님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해주지만 20살이 돼서 모든 결정은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약을 먹었으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공부를 했으면 그 혜택은 내가 보는 거야. 아멘? 자라야지. 20살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라기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운명,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거듭난 영이 어때요?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아까 요한서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